그거는 좀 나쁜 것 같아요. 돼지고기 지방이 포화 지방하고 불포화 지방으로 나눠지는데 네. 돼지고기 지방에도 불포화 지방,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 더 많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불포화 지방 대 포화 지방 비율이 포화 지방 45, 불포화 지방 55, 그러네요. 56%까지.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이 더 많다, 건강에 더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돼지고기 기름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생각은 편견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돼지고기가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이유, 이런 비타민뿐만이 아니라 미네랄도 풍부하다고 네. 하는데요. 한번 짚어볼게요. 면역 미네랄인 셀레늄이 육류 중 최고 많이 들어있다고요. 와. 네, 이 돼지고기에는 면역 항체를 형성하는 단백질이나 아연, 철분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면역 능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바이러스 같은 외부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항산화 능력이 뛰어난 셀레늄이라는 무기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육류 중에 가장 많은 양이 들어있어서 돼지고기 1인분 200g을 드시면은 셀레늄 42마이크로그램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돼지고기 어떻습니까? 맛있죠? 가격 저렴해서 가성비 좋죠? 맞아요. 쉽게 구할 수 있죠? 요즘같이 면역력 걱정하실 때는 정말 돼지고기가 면역 증진 식품으로 최적입니다. 예, 그래서 면역력이 정말 낮고 네. 1년 내내 골골대는 제가 네. 면역력을 보충하러 왔습니다. 네. 이 계절에 좀 딱 먹으면 좋은 맞아요. 돼지고기 음식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이 계절에 뭐가 네. 많을까요? 집에 묵은지. 맞다. 아, 묵은지 맞지. 이제 좀 그럴 때가 됐어요. 예. 김치찌개. 돼지고기 하면 김치찌개, 묵은지. 정말 맛있잖아요. 예, 저도 예.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데 이게 만들기도 쉬운데 맛이 그렇게 좋아요. 전 이번에는 안심을 좀 준비했어요. 안심으로. 정말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예. 돼지고기 이제 김치찜 할 때는 안심 한번 써보시고요. 안심. 그다음에 묵은지 준비하시면 되고 네. 제가 양념을 이제 제 비법 양념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양념을 잘해야 맛있잖아요. 근데 별거 없어요. 근데 양념 비법이래봐야 네. 이게 지금 김치국물이에요. 김치국물. 아, 그렇죠. 네. 김치국물에 고춧가루 좀 타주시고요. 고춧가루 타고. 네. 그다음에 된장이 좀 들어가야 돼요. 아, 된장. 그러면 정말 깊은 맛이 나요. 네. 그리고 마늘. 네. 그다음에 설탕은 우리 집 김치가 아주 좀 너무 시워요 그러면 좀 넣으시고 네. 우린 괜찮아요 적당해요 그럼 안 넣으셔도 돼요. 기호에 따라서? 네, 기호에 따라서. 네. 이렇게 섞어주시면 양념 끝. 아,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죠? 다 네. 집에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앉혀주시는데 네. 김치를 먼저 냄비에 앉히면 네. 냄비 바닥이 잘 타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양파를 좀 깔아주시면 이걸 몰랐네. 좋아요. 우리 집에서 모르셨죠? 김치 먼저 깔아놓으세요. 네, 이렇게 까시고 그다음에 김치. 오. 가운데 딱. 이거 통으로. 통으로. 통으로 이따가 넣는 거예요? 이따가 잘라야지 맛있어요. 아. 그다음에 고기. 아, 고기 넣고. 딱 넣고. 안심이라고 했죠? 안심하고 드셔야 돼요. 네. 안심이고요. 그다음에 이 표고버섯이 또 고기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네. 이렇게 한쪽에 앉혀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물도 괜찮지만 저는 멸치 육수 준비했어요. 멸치 육수요? 네, 멸치 육수 살짝 넣어주시고. 감칠맛이 더 나겠네요. 멸치 훨씬 육수는. 더 이렇게 구수하고 네. 깔끔해요. 그다음에 이제 양념. 요리가 됐네. 요리가 됐어요. 그죠? 별거 아닌데 이렇게 놓으면 정말 진짜 밥도둑 따로 없습니다. 돼지고기 안심 김치찌개. 네, 정말. 아. 이거 고기에다가 김치 돌돌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네요. 너무 너무 맛있죠. 너무 네. 맛있죠. 그래서 제가 옆에 다 익혀놨거든요. 예. 딱. 아, 이렇게. 와. 그냥 추위가 그냥 도망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청양고추. 만약에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넣으셔도 되고요. 어떻게? 자, 김치가 자 익었는지. 한번. 김치 머리를 한번 쭉 들어가지고 그냥 어머 김치가 와. 너무너무 잘 물렀죠. 아우. 이거 보세요. 이거. 그쵸? 이거 김치 그냥 쭉 찢어 먹어도 그쵸, 김치만 그쵸. 먹어도 맛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잘라주시고. 근데 오늘은 네. 김치가 와. 조연이야. 그쵸? 안심 어디 싸게 돼. 여기 주인공이 주인공이 나옵니다. 야. 이렇게 어머. 이렇게. 이거 칼 안 대고 그냥 찢어지는 거 보세요. 이렇게 찢어서 먹어야 맛있어요. 야. 안심은. 그래서 안심으로 하신. 진짜 부드럽구나 안심이. 그리고 안심은 기름기가 거의 없잖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 김치 쭉 찢어가지고 여기다가 안심을 이렇게 딱 해서 싸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돌돌돌 돌돌 말아서 드시면 너무 맛있죠. 네. 저 누구 입으로 가나요? 이거 뜨거워서 제가 일단 좀 잘라서 지금 권영찬 씨하고 저하고 신경전이 좀 벌어졌어요. 누가 먼저 먼저 드실래요? 아니면 제가 그래도 장유유서 먼저 드십시오. 예. 김승희 아나운서는 제가 고기를 먼저 일단은 고기가 맛있으니까 일단 한번 고기를 먼저 향을 보도록 할게요. 네. 예, 선생님 자 오늘 어떠세요? 돼지고기가 주인공인데 안심. 근데 이거 정말 돼지고기가 맞을 정도 입에서 살살 녹는 게 네. 그냥 아이들도 제격이겠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네, 고기만 따로 드셔보세요. 네. 진짜 맛있어요.
김치도 맛있지만 사실 아이들 너무 맛있죠?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아, 고기가 일단 돼지고기는 안심이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기름기도 적은 데다가 깔끔한 맛이 있어요. 거기다가 된장 살짝, 김치 국물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맛있게 하실 수가 있죠. 진짜 김치와 돼지고기의 궁합은 찰떡궁합.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식감도 좋고. 와, 말씀만 듣고 좋아요. 있어도 제가 그냥 입에 침이 다 고이는데요. 말하기가 힘들지만 침을 꼴깍 삼키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돼지고기와 김치의 만남이 맛도 맛있지만 영양학적으로도 환상의 짝꿍이라면서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음식을 보면요. 삼겹살에 마늘, 뭐 제육볶음에는 양파, 그리고 오늘 같이 이 김치, 보쌈에는 돼지고기 보쌈에 김치 이렇게 항상 그 김치와 돼지고기가 잘 어울리고 또 김치 재료인 양파 마늘에 항상 어울리게 이렇게 함께 드시는데요. 실제 이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B1은 김치나 양파 마늘에 있는 알리신이라는 거와 결합해서 알릴티아민이라는 형태로 되면요. 이 비타민 B1이 흡수가 잘 돼요. 그러면서 비타민 B1이 체내에 들어와서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피로 해소에 도움이 주고요. 또 면역력까지 높이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우리 음식이 예전부터 그냥 맛으로만 한 게 아니라 또 이 돼지고기 잡내도 김치의 양념이 딱 잡아주잖아요. 맛으로뿐만 아니라 현대 영양학적으로 분석해도 정말 환상적인 조합으로 잘 이루어진 음식입니다. 네, 네. 전 교수님. 네, 그 외에도 이제 비타민 B1 외에도 비타민 B12가 돼지고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혈액안에 비타민 B12가 많으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의 대사산물이 내려갑니다. 반대로 혈액 안에 비타민 B12 호모시스테인이 높을 경우에는 오히려 혈관벽이 약해지고 동맥경화반이 쌓이는 혈관질환의 위험이 올라가고요. 또 치매 위험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B12가 많은 돼지고기를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우리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또 이 김치 안에 간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런 호모시스테인을 낮춰주는 엽산과 비타민 B6와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비타민 B12가 많은 돼지고기와 또 호모시스테인을 낮추는 성분들이 많은 김치는 환상의 궁합처럼 잘 맞는 음식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방송 보고 돼지에 대해서 새롭게 알고 돼지고기 정말 다르다는 걸 느꼈는데 네. 근데 아까 목살은 구우니까 맛있고 안심은 김치에다 착 하니까 또 다른 맛인데 우리 전진주 선생님이 보통 요리 선생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다른 부위도 있는데 교수님 안심을 쓴 게 영양학적으로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요. 지금 드셔보신 것처럼 돼지고기의 식감이 아주 부드럽거든요. 부드러워요. 돼지고기 부위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게 이 안심입니다. 네. 그런데 보시다시피 돼지고기 안심이 색깔이 조금 더 진해요. 다시 말해서 적색 근섬유 비율이 높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분 함량이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아주 좋고요. 특히 또 빈혈기 있는 여성분들에게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부드럽고 아주 연하기 때문에 이가 약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아주 좋고요. 네. 또 이제 비만이시거나 뭐 성인병이 걱정되시는 분들 지방기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담백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심이 그런 분들에게도 성인병이라든지 비만 예방, 다이어트 그렇게 좋습니다. 제가 직업이 식육학자입니다. 그래서 직업상 고기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매일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매일 이렇게 즐겨 먹는 부위가 바로 이 돼지고기 안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말 단백질 생각해서 고기는 먹어야 되는데 기름기가 걱정인 우리 어르신들에게 딱인 부위가 안심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 외에도 우리 교수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돼지고기 건강 부위들 요 앞에 저희가 좀 차려놔 봤거든요. 일단 등심을 추천해 주셨고요. 뒷다리살도 추천을 해주셨고 앞다리살도 좋다 그러고 또 사태 명찰 보이시죠? 사태도 좋고 목심도 좋고 이런 부위들이 참 좋네요, 임 교수님. 네,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한마디로 저지방 고단백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적고 단백질이 많은데요. 실제 이런 식품의 경우에는 막 한참 먹을 것 많은 성장기 청소년들 그리고 면역력 증강이 그 어느 때보다 요즘 절실하잖아요. 네.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부위입니다. 지금 안심 말씀하셨는데 안심 그런 그렇죠. 등심에 기름 낀 거 쫙 빼면은 위만 쫙 잘라내면은 그다음에는 정말 고단백 부위죠. 앞다리살, 뒷다리살, 사태살 이런 거 적극 추천합니다.
네. 저는 근데 이제 고기를 그냥 먹기만 먹었지 어디 붙어 있는지 등심은 등에 붙어 있을 것 같고 안심은 안에 붙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거든요. 목심은 어디? 너무 나은 거 아니에요? 저처럼 아마 궁금하고 헷갈린다 이러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주 교수님께서 큼직한 사과를 갖고 나오셨어요. 예, 예. 맞습니다. 등심은 등에 붙어 있고 안심은 안쪽에 붙어 있습니다. 네. 돼지고기 크게 7개 대분할육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삼겹살하고 갈비 제외하고도요. 목심, 등심, 안심, 앞다리, 뒷다리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 있고요. 사태가 앞다리하고 뒷다리 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이 목살 아시지 않습니까? 목살 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체지방이 적고요. 안에 근간지방이 그렇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그리고 또 근육 내에 마블링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 이 목심입니다. 그래서 이 목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겹살과 함께 구워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데 구워 먹었을 때 이 풍미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이용으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고 구이용 외에도 수육이라든지 제육볶음이라든지 김치찌개 등에 넣어두어도 아주 훌륭한 것이 이 목살입니다. 그 다음이 이 등심하고 안심인데 등심, 안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부드럽고 고단백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그렇게 좋은 부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등심, 안심은 같이 돈가스라든지 아니면 폭찹 스테이크를 해서 드시는 것이 맞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다리하고 뒷다리 부위 나오는데 앞다리 부위는 운동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가 아주 찰집니다. 그렇게 쫄깃쫄깃한 식감을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얇게 썰어서 불고기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깍둑썰기를 해서 국거리라든지 찌개, 수육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뒷다리 부위는 지방이 정말 거의 없는 고단백질 그런 부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푹 삶아서 장조림에 해도 좋고요. 또 보쌈을 해 드셨고요. 족발로도 많이 먹고. 네, 육가공 할 때는 햄 만드는 부위가 이 뒷다리 부위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잘 썰어가지고 우리 탕수육 할 때도 이 뒷다리 부위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체 조직이 많아서 약간 질긴 식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온 고압에서 오랫동안 장시간 가열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찜이라든지 수육이라든지 달달달 볶아서 장조림 같은 거 해서 드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